첫사랑 얘기해주세요. 그런데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.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좋아했던 사람이 첫사랑인 건지,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나이가 들면 사랑의 깊이를 좀 더 안단 말이야. 그래서 완전 막 어릴 때 막 꼬꼬마 시절인지,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인지, 아니면은 이제 막 한 고등학교 이때쯤 이제 사춘기 때 좋아한 사람인 건지, 아니면 진짜 막 미친 듯이 좋아했던 사랑을 얘기하는 건지.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계속 보면은 항상 첫사랑이에요. 왜냐면은 나는 어부한테 느낀 또 이 감정은 또 새로워서 지금 어부를 사랑하는 마음, 요 마음도 첫사랑 같은 느낌이 들거든. 내가 다른 사람한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어부한테 느끼고 있으니까. 근데 각 좋아했던 사람마다 느낌식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가 성장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첫사랑. 아, 이 부분보단 이 부분 좀 더 깊은 사랑을 했구나, 또 조금 더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아, 이 사람을 통해서 요런 사랑을 했구나 하는 분들이 한 그래도 내 인생에 한 네다섯 명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어떤 첫사랑을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진짜 많아. 그래서 지금 딱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. 지금 어부랑 만나는 것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. 뭐랄까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평생 이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고, 이것도 어부가 첫사랑이라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. 아버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첫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데, 아버님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사람마다 첫사랑의 기준이 다를 것 같아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첫사랑이라고 생각한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. 왜냐면은 사람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감정이 딱 한 가지의 느낌이 아니거든요. 정말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도 참 다양한 느낌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. 어떤 사람한테 막 미친 듯이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고,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레임 하나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뭔지 사랑인 것 같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.